자, 이제 그 제목이 여기가 이제 평면 벡터의 운동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게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벡터의 내적. 편하게 설명할게. 자, 지금부터 하려는 건 바로 벡터와 벡터의 곱셈을 하려고 해. 일단 벡터하고 벡터의 나눗셈은 없다더라. 벡터하고 벡터의 곱셈 하는 거야. 덧셈 배웠지? 뺄셈 배웠지? 지금부터 이제 벡터하고 벡터의 곱셈을 배우려고 해. 있는 거 다 얘기할게. 벡터하고 벡터의 곱셈은 말이야. 그 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 배워. 대학교 가면 배워. 외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서 배워. 대학교 때. 니 혹시 이거 알아? FBI? 힘하고 전류하고 자기장 방향에 따라 이 FBI 왼손 누구의 무슨 누구지?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에서 힘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 두 벡터의 연산 결과가 새로운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걸 외적이라 해서 이거는 나중에 니네가 이제 대학교 가면 좀 배우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벡터하고 벡터의 곱셈 중에 내적이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항상 내적의 모든 정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의 정의 밀칠게.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자, 벡터하고 벡터는 사실은 이제 벡터는 반직선이야.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호로는 이 가운데 점을 씁니다. 곱하기라 쓰면 안 돼. 그거 외적이야. 곱하기라 쓰면 안 돼. 자, 벡터와 벡터의 곱셈할 때 이거 곱하기 쓰면 안 됩니다. 자, 벡터와 벡터의 곱인 점으로 되는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자, 두 벡터의 크기에 그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것으로 두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했어. 이거 외워야 돼.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했다?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에 코사인 값을 곱하는 것으로서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또 성질이 있겠지? 첫 번째, 자, 두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 내가 A벡터인데 나하고 나를 벡터를 내적을 한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몇 도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 90도지? 30도지? 몇 도니? 0도지? 코사인 0은 얼마게? 1이죠. 그래서 사실은 A벡터와 A벡터의 내적을 한다? 그러면은 A벡터하고 A벡터의 내적은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A벡터의 크기 곱하기 A벡터의 크기 그 다음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그냥 코스 A벡터의 크기 제곱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된다는 거. 서현아 진짜 졸립지 않으면 좀 깨려고 노력해봐. 내가 볼 때 그렇게 졸린 것 같지 않고 그냥 좀 약간 습관적인 것 같으니까 한번 깨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A벡터하고 B벡터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면 벡터의 크기가 0이 되니까 그럼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이거 스칼라야. 벡터의 크기. 이것도 벡터의 크기. 이것도 숫자지.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숫자, 스칼라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숫자, 3, 오 이런 어떤 스칼라 양만 가지고 있는 거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A벡터와 A벡터 0벡터랑 내적하면 이것이 0벡터가 아니라 그냥 그 결과는 0이다 라는 거 이것도 다 성질이죠. 자, 밑으로 한번 가서 그 내용 볼게. 근데 이렇게 벡터하고 벡터에 대한 내적을 이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곱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근데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을 좀 그림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이 내용의 주제인데 여기 잠깐 볼게.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내가 여기 지금 A벡터가 있고 여기 B벡터가 있는데 그럼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약속한다 했냐. A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이 하얀색 선분의 길이랑 B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이 주황색 길이랑 그 다음에 이 각도에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걸 정의를 했대. 그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A벡터의 크기. 근데 내가 여기 A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세타가 예분의 예지. 그럼 이 상황에서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정의됐는데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근데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된다고? A 벡터 크기분의 L이거든? 그럼 얘를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어? A 벡터의 크기분의 L을 해주면 약분돼서 결국 바로 뭐냐? L과 B 벡터의 크기. 자, 누구하고 누구의 곱이다? 얘하고 얘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벡터의 내적을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두 선분의 길이고 이게 바로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림적인 의미가 되게 된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니네가 이 그림 옆에 이런 내용을 좀 적어둘 필요가 있다. 자, 결국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구나.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 그림을 적어두도록 하세요. 자, A 벡터가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 여기 B 벡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얘를 B1 벡터라 할게. 자, A 벡터하고 B1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누구랑 같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같은 위치 떨어지면 똑같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방향 좀 다르고 길이가 다른 자, B2라는 벡터가 있었다 생각해볼게. 그럼 얘랑 얘랑 내적한 거랑 얘랑 얘랑 내적한 거랑 똑같겠다. 수선의 발이 똑같으니까 A 벡터하고 B1 벡터하고 내적한 거나 A 벡터하고 B2 벡터하고 내적한 거나 똑같겠네? 자, 그래서 얘랑 A 벡터하고 B2 벡터의 내적이 동일하고 그리고 실점과 종점이 다른 전혀 생뚱맞은 벡터인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B3라고 벡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A 벡터하고 B3 벡터의 내적의 결과도 갖게 되게 된다. 평행이동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방향이 좀 약간 다르더라도 방향이 심지어 약간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B4 벡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A 벡터하고 B4 벡터에 대한 내적의 결과도 전부 다 갖게 되게 된다. 평행이동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벡터들의 내적의 결과는 전부 다 같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선분의 길이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그림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이 벡터의 종점에서 저 벡터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그림적인 의미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봐. 90도를 넘어갔어?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분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만약에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면 그 내적은 당연히 결과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벡터의 크기? 양수고. 벡터의 크기? 양수고. 그럼 그 코사인 값도? 양수니까 각도가 예각이면 내적의 결과는 양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를 넘어서서 둔각이 돼버리면 이 벡터의 크기 양수, 이 벡터의 크기 양수. 근데 둔각의 코사인 값은 음수기 때문에 내적의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90도를 넘는 이런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분명히 음수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냐? 마찬가지로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 그거의 반대부호로 내적의 결과를 정의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인지 또는 둔각인지 코사인 90도 얼마야? 0이죠. 그래서 내적의 결과가 0이라면 그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적의 결과를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물론 정해진 정의는 하나야. 크기, 크기, 코사인. 근데 그림으로 해석할 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그런데 만약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 그렇게 하기 싫은 표정지면 진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진짜로. 야,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로 정의되어 있다고? 크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어 있어. 근데 벡터를 만약에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대. 어떻게? x좌표는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곱한 다음에 걔를 더해서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 증명해야 되거든? 니네 지금 표정이 진짜로 원치 않은 표정인 것 같은데 또 내가 또 나이가 많고 또 많이 이제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스스로 또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니네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야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 3분의 2가 조금 거친 표현을 쓰면 졸라 하기 싫은 표정이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한 4분의 1은 되게 하고 싶은 표정이야 그럼 내가 지금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럼 내가 공부하기 싫은 사람에 맞춰서 해줄 순 없잖아 그지 그잖아?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게끔 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부터 하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지? 미안하지만 무시하고 할게 그냥 알겠지? 무시하고 할게 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아예 엎드려 자 그냥 내 눈 마주치면 자꾸만 신경 쓰이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엎드려 자 자 지금부터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론은 되게 쉬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이 원래는 되게 어렵거든 j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막 엄청 복잡하거든 자 원치 않은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설명을 할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좀 천천히 그러면 핸드폰 하거나 그냥 딴짓 해 알겠지? 이게 막 뭐 하고 막 이게 하악 이런 표정 치지 말고 알겠어? 자 볼게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이 그러니까 성분으로 하면 참 모든 게 다 좋아 덧셈도 쉽고 뺄셈도 쉽고 곱셈도 쉽고 다 좋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줄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가장 니네가 받아들일 만한 증명이야 사실은 자 갈게 나 A벡터야 그래서 A벡터의 종점이 지금 현재 점의 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 A2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B벡터란 말이지 임의의 벡터 이 점 좌표를 내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B1, B2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에서 각각의 선분의 길이 있지?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봐 그럼 얘하고 얘 떨어진 거리 어떻게 되느냐 루트 좀 계산 드럽지만 자 A1 빼기 B1의 제곱이고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이고 응? 여기 이제 거리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에 뭐가 되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고 나 여기가 이제 이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루트에 이제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돼요 여기 세타라 하면 그럼 지난번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J 코사인 공식이란 게 있어요 얘의 제곱은 일단 먼저 이름을 적까 얘 O고 얘가 예를 들어 A고 여기 B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J 코사인 공식이 뭐냐면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O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OB 길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에 뭐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AB 길이 된다 자 OA 길이라고 OB 길이고요 그래 OA하고 자 OB 길이의 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정리하잖아 얘를 코사인 세타로 정리하잖아 얘를 넘기고 얘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 양변 2 OA OB로 나눠주면 2 OA 길이 곱하기 OB 길이에 그 다음에 OA의 길이 제곱 더하기 OB 길이 제곱에서 자 AB의 길이 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코사인 AB를 표현한 거야. 자 물론 길이의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약속한 그 내적이라는 것이 잘 봐. A벡터하고 B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A벡터의 크기인 선분 OA의 길이에다가 B벡터의 크기인 선분 OB의 길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근데 그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2 곱하기 OA 길이 그 다음 OB 길이 그럼 여기가 이제 OA의 제곱 더하기 자 OB의 제곱 마이너스 AB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럼 OA 길이 제곱 야 이게 OA 길인데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오비 길이 제곱? 그럼 이거 제곱해야 되거든? 그럼 뭐가 되냐면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고 근데 봐도 뭘 빼냐? 뭘 빼냐? 뭘 빼냐? 이놈의 제곱을 뺀다고 계산할게
앞에 거의 제곱인 앞에 거의 제곱인 A1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인 B1의 제곱에다가 얘랑 얘랑 곱한 거 두 배인 마이너스 2A1B1 너 빼야 되고 자 뒤에 거의 제곱인 A2의 제곱도 빼야 되고 요거의 제곱인 B2의 제곱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의 두 배인 마이너스 2A2B2도 해야 된다고 A2B2 빼야 된다고 근데 걔를 2로 나눠준다는 거 잊지 마. 2로 나눠준다는 거. 그럼 여기 A1의 제곱, A1의 제곱, B1의 제곱, B1의 제곱, A2 제곱, A2 제곱, B2 제곱, B2 제곱 사라지면 빼기가 요 놈의 부호를 바꿔주죠. 그래서 2 A1, B1, 그 다음에 2 A2, B2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원래 확인하는 거야. 근데 좀 힘들면 곱하기라며 내적은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 더한다. 이렇게 된 거야. 니네가 100% 이해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뱉던 벡터하고 정확하게 증명을 통해서 밝혀진 거구나.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밝혀진 거구나. 자, 이런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뭐 다 풀버전으로 외워달라 이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내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바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정의고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적의 성질 몇 개 확인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좀 시작을 할게. 자, 반가운데 야 봐봐 벡터의 내적도 우리가 중요한 거다. 다항식을 전개하거나 숫자를 계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오 대박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숫자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하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숫자나 다항식의 계산처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인 거야. 그럼 좀 이따 내가 막 계산을 할 거라고 마치 곱셈 공식 하듯이 막 계산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가 아니라 아 이런 내적의 연산 법칙이 일반적인 다항식에 전개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의 연산 법칙이야. 그래 뭐 평행 수직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바로 뒤에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고 밑에는 유제 문제 풀고 그렇게 좀 진행합시다. 알겠죠? 약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자 몇 번 문제를 봐야 되냐면 자 필수 예제 5번인가 봐. 자 도형에서의 벡터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할 텐데 참 이게 요즘에 배운 게 서로 이렇게 그지 다 우리가 분명히 기백하고 미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백에서 쓰던 게 미투에 나오고 미투에 쓰던 게 기백에 나오고 자꾸 그러지 그제 물어볼게 코사인 120도 얼마야? 코사인 120도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갈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CD를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FB라고 하는 벡터하고 HC라고 하는 벡터 있죠? 자, 이 두 개 벡터를 내적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은 먼저 크기,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이게 이제 120도다 보니까 수선화발을 빡 하고 내리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루트 3이야. 마찬가지로 루트 3이야. 그럼 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따라 자, FB 벡터의 크기와 자, HC 벡터의 크기에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데 자, 이 벡터의 크기도 루트 3이고 내 벡터의 크기도 루트 3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문제인 거지. 그럼 니네가 보면 일단 이 두 벡터의 크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 몇 도일 것 같아? 자, 봐. 이 벡터, 똑같은 벡터 이 벡터지? 그럼 니네가 얘를 보고 60도라고 하면 안 돼.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점과 시점이 일치하게끔 얘를 위로 더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해 준다고 시점과 시점을 통일을 해서 몇 도야? 120도지. 코사인 12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서 두 벡터의 크기가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게 내적의 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길게. 자,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각의 크기와 시점을 통일했을 때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 그 가격의 코사인 값의 곱으로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했대.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봐. 자, 다음 예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여기는 좀 쉽다. 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7번의 왼쪽 문제를 좀 실수를 했는데, 왜냐면 지금 벡터의 좌표가 3개죠. 이건 원래 공간 좌표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그 문제를 바꿀게. 그 니네 공간으로 돼 있지? 뭐가? 6번이요. 아, 6번 할 차례니? 아, 미안. 네, 저기 6번인데, 아, 번호도 잘못돼 있고, 그죠? 문제도 잘못돼 있고, 엉망이구만. 자, 6번의 왼쪽 문제를 볼 텐데, 그 바꿀게. 자, 공간은 아직까지 이거 스포, 중에 스포기 때문에 그냥 평면화해서, 자,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답도 달라지겠지만, 자, 두 벡터에 대해서 그 내적의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 얘를 전개한 거하고,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내적한 거랑 두 개가 같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직면 같은 걸 막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자,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성분으로 먼저 표시를 해보면, a 벡터에 마이너스 3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b 벡터를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요게 이제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b 벡터를 내적을 하겠대.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벡터를 내적하겠다? b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그럼 얘랑 내적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x좌표는 x좌표끼리 곱해서 22가 되고, 자, y좌표는 y좌표 곱해서 18이 돼서 그 결과는 40이 정답이 되게 된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해볼래요. 얘를 전개를 좀 한번 해볼래요. 그럼 마이너스 3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다가 더하기 b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x 좌표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6, 자, y 좌표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 3배를 하고, 자, 그다음에 b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한다. 근데 아까 b 벡터하고 b 벡터 내적한다. 그럼 사실은 똑같은 거 쓰고, 좌표는 좌표끼리 곱해도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의 벡터의 내적은? 그지, 크기 제곱이라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지? 자, 그럼 b벡터의 크기 제곱이면, 요거 제곱인 4. 자, 요거 제곱인 9. 그 둘 더해서, 루트 씌운 게 크기인데, 그거에 제곱을 한다 했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9. 얘까지 하면 27. 그럼 27에다가 13을 더해주니까 그 결과가 40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벡터와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됐을 때 내적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성분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돼. 벡터 문제를 풀 때 성분화해서 좌표화해서 푸는 연습을 나중에 공간 쪽에 가게 되면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6번의 오른쪽 문제겠지? 자, 점피가 존재하는 영역. 또 마찬가지로 자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선생님, 이거 너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내적의 결과가 5 이하, 내적의 결과가 마이너스 1 이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나 자취 문제를 해결할 땐 네가 구하고 싶은 점피의 좌표를 뭐라고 돌아? x, y로 돌아.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게. 야, 봐라. a, p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볼까? 서현아, a에서 p 빼야 돼? p에서 2 빼야 돼? 그래, p에서 1을 빼야 돼. 그 얘에서 얘를 빼니까, 그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x 빼기 2, y. 요놈이 a, p 벡터. 자, 그 다음에 b, p 벡터, b, p 벡터. 그럼 b, p 벡터를 또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전혀 P에서 B를 빼야 돼, P에서. 그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그 얘가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2,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 그러면 X는 X끼리 곱해서 X 제곱 빼기 4고, Y는 Y끼리 곱해서 제곱 됐고, 그 둘을 더한 결과가 누구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 별거 아니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내부. 이고, 얘 가볼까?
자, AP 벡터는 이미 설명이 돼 있고 CP 벡터 설명할게. 그럼 CP 벡터도 마찬가지로 P에서 C를 빼야 돼. 여기 P에서 이 C를 빼야 돼. 그러니까 성분으로 X, 뭐가 되냐면 Y-2가 됩니다. 이게 CP 벡터입니다. 근데 AP 벡터하고 CP 벡터의 내적이라 함은 또 X는 X끼리 곱혀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Y는 Y끼리 곱혀서 Y제곱 마이너스 2Y. 근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더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야, 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내부인데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가 되니까 그럼 9파이에서 1파이를 뺀 넓이는 얼마가 된다? 8파이가 되게 된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왜 수정을 안 했을까? 좌표를.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볼게. 빨간색? 오케이. 자, 두 벡터의 크기와, 여기 봐. 여기 어디에도 내적이란 얘기가 없어. 내적으로 풀어야 된대. 자, 뭔 소리인지 볼게. A벡터의 크기하고 B벡터의 크기하고 어떤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루트인 상황에 대해서 이 벡터의 크기 제곱은 과연 얼마가 되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잠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이구, 왜 화면이 또 꺼졌어. 화면 보기가 켜졌나 봐. 켜져. 자, 여기 잠깐 볼게. A벡터하고 A벡터의 내적이 A벡터의 크기 제곱이라고 설명했지? 그럼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저놈이 사실은 뭘 구하자고 했던 거였었냐면 A벡터 더하기 EB벡터하고 또 스스로인 A벡터 더하기 EB벡터를 내적하려고 했었던 거야, 사실은. 이해가 되겠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여러 가지 몇 개 안 되지만 내적의 성질이 실수의 연산 법칙과 다를 게 없다 했으니까 전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는 과정을 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내적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다 풀어 쓰는 거야. A벡터 내적 A벡터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랑 얘랑 하면 어떻게 되냐? 두 배의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찬가지로 두 배의 A벡터와 B벡터의 내적.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다 바꿔 쓴 거야?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4B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 된다고. 그러면 A벡터하고 A벡터의 내적은 스스로의 크기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뭐가 되냐면 4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4배의 B벡터의 크기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한 번에 오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치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마치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앞에 거의 제곱 A벡터와 A벡터의 곱은 스스로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했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한 거의 두 배. 근데 벡터랑 벡터랑 곱한 건 내적이라 했으니까 그럼 4 A벡터와 B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의 제곱은 어떻게 돼? 아, 4 B벡터의 크기 제곱.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마치 곱셈 공식 하듯이. 그래서 중간 과정 거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오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냐?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아, 이거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벡터의 벡터의 내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일반적인 연산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내가 A벡터의 크기는 알아. 1이야. 그럼 그거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B벡터의 크기가 1에. 그럼 제곱하면 4고. 그럼 그 4배면 얘는 16이지. 이게 궁금한 거야.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이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A벡터하고 B벡터의 내적이 얼마일까? 저거 말하면 게임 끝이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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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뭐 하냐? 주어진 조건 하나 남았죠? 요거 양면 제곱합니다. 자, 보세요. 4 A벡터 크기 제곱이야. 자, 벡터하고 벡터인데 스스로 곱하니까 크기 제곱한 거고,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두 배 하면 얼마가 되냐면 4 A벡터와 B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이제 B벡터의 크기 제곱 한 개 얼마가 된다? 6이 되게 된다.
그럼 A 벡터의 크기 1이니까 그거 제곱인 얘는 4고. 자, B 벡터의 크기 2니까 그거의 제곱인 얘는 4고. 그럼 얘랑 얘랑 하면 8.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또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그래서 17에서 2를 뺐으니까 15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자의 계산이 아니라 분명 얘기하지만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도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문제를 좀 더 보면은 아마 니네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잠깐만 볼까? 야,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알면 거꾸로 뭘 할 수 있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오른쪽 문제니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중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줘.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내가 지금 이거 니네 보고 바로 풀어보라 해도 니네 한번 풀 수 있을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막 전개할 거야. 근데 표현 방법 같은 거에만 좀 주의해줘. 자, 갈게. 내가 문제에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전개해보면, 자, A 벡터 A 벡터의 곱, 즉 A 벡터 크기 제곱, 그냥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틀린 표현이야. 이런 표현은 없는 거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제곱할 수는 없는 거야. 벡터의 크기를 제곱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요거. 자, 얘 하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2AB. 그럼 계산하면 더하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얘 뒤에 있는 거 끼리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B 벡터 크기 제곱. 동의하냐? 구하고자 하는 거 전개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1이니까 그거 제곱한 친구 1. B 벡터의 크기 2니까 그거 제곱 4인데 곱하기 해서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필요해서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한다. 제곱할게. 앞에 거 제곱. 자, A 벡터 크기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쉽게 말해 벡터와 벡터의 곱셈이 내적. 더하기, 자, B 벡터의 크기 제곱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4고, 그럼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그럼 A하고 B 벡터의 내적의 결기는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1이니까 1에서 1 더하고 8 빼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알겠어?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이 벡터와 벡터의 곱셈이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그냥 실수에서의 연산 법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구나. 오른쪽 문제 볼게. 자, 벡터가 몇 가지 중요한 그게 있어. 시점 통일. 개수 합은 1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아, 선생님. 이제 좀 루즈한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왜 계속 풀고 있습니까? 자, 이번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거꾸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벡터의 몇 가지 중요한. 첫 번째 시점 통일. 두 번째 개수 합은 1이다. 세 번째 기억해도 내적과 각의 관계.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요, 내적을 논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내적을 구하기 위해선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뭘 가지고 확인한다? 내적을 가지고 확인한다. 자, 시점 통일, 개수합은 1이다, 각은 내적으로 구한다는 거. 자, 요 세 가지가 일단 지금까지 나온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바로 한번 제곱해 볼게. 바로 갈게. 앞에 거의 제곱인 A 벡터의 크기 제곱에 마이너스 2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제곱 한 놈이 얼마가 되냐면 7이 돼. 자, A 벡터의 크기 3이니까 이 친구 9고요. 자, B 벡터의 크기인가 얘는 1이고요. 그럼 합해서 10. 넘어가면 마 3. 나누면 2분의 3.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크기가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정의를 떠올려봐. 니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알아 원래? 원래대로라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그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A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줘야 돼. 근데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180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각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벡터가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설명한다. 알겠냐? 자, 그럼 0도부터 180도까지 코사인 값이 2분의 1 각도가 하나 있죠. 얼마입니까? 60도죠. 3분의 파이가 있죠. 정답은 얼마? 3분의 파이다. 그래서 아,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확인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페이지의 주제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의 예제 문제. 니네 교재로 8번이죠? 벡터의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적어도 아예 제목 옆에다. 자, A벡터하고 B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벡터하고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이루는 각도가 90도란 얘기고, 90도의 코사인 값은 0이지.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야. 벡터하고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벡터와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0벡터가 아니라면, 크기가 0이 아니라면 내적이 0이냐? 벡터가 수직인 거야. 수직이냐? 그럼 내적의 결과 0인 거야.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왜냐하면 코사인 90도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 알겠지?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나중에 기억이 안 날까 봐. 그래서 8번의 왼쪽 문제 보면은 볼게. P벡터와 Q벡터가 서로 수직이고, 그러면은 P벡터와 Q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P벡터와 Q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P좌표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자 Y좌표끼리 곱하면 a 빼기 2, 자 이거의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선 a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요게 일단 먼저 a값을 구한 거고, 이건 또 지난 범위죠? 선생님, Q하고 R이 평행하대. 누구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대. 그럼 Q벡터하고 누구하고? R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나의 X계수 A분의 너의 X좌표 2하고 나의 Y좌표 1분의 너의 Y좌표 B가 같다. 자, 근데 A값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B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 사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벡터가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내적의 결과가 0이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오른쪽 문제 갈게. 좀 정리해줘. 자, 벡터와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내적의 결과가 0이다. 필요 충분 조건.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일단은 뭐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먼저 얘를 보면은 니네가 좀 제곱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제곱을 해야 우리가 내적도 구하고, 내적이 있어야 뭐 각도도 구하고 하는 거니까, 요거 양변 제곱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니네가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식을 양변 제곱하게 되면, 자, 보세요. A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B벡터 크기 제곱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이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인데, 근데 그 결과가 얼마가 되면 16이 되고, A벡터 크기 제곱하면 4고, P벡터 크기 제곱하면 얘가 9고, 그럼 둘 더하면 13, 넘어가면 3, 나누면 2분의 3. 그래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A벡터하고 B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2분의 3이다. 각도에 관련된 문제는 내적이 없어서는 못 풀어. 그게 세 번째야. 시점통일 계수합과 마찬가지로 벡터에서 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 소양. 각도는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선 해석할 수가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근데 얘랑 얘가 수직이래.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A벡터 빼기 MB벡터. 여기도 MB가 나오는군요. 자, 누구하고? A벡터 빼기 B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 내적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 주셔야 된다. 얘는 다 끝났어 이제, 그지? 자, 얘랑 얘랑 하면 어떻게 돼? A벡터 크기 제곱이고, 얘랑 얘랑 하면 더하기 M B벡터의 크기 제곱이 0인데, 자, 내적.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MAB.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1AB.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M 더하기 1만큼의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이고, 자, A벡터의 크기 제곱 얼마냐면 4.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2분의 3에 M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뒤에 B벡터의 크기 제곱이 9니까 더하기 9M은 0이다. 나머지 방정식은 니네가 풀어주길 바래. 되겠어? 되겠어?
자, 이게 바로 벡터와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정리해 주시고. 네, 뭐 솔직히 이해만 하면은 뭐 그죠? 앞에 있는 내용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없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할 마지막 주제. 자, 뒤에 10번, 11번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나중에, 야 이거 오늘 이거 한 거는 조금 하루 이틀 있다 올릴게. 선생님이 수요일날이나 그때 좀 이 뒤에 유형 두 개 내가 그냥 혼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합쳐서 한꺼번에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 업로드는 조금 걸릴 수는 있어. 아직 진도 나간 거에 대한 인코딩은 최대한 한 이번 주 안에 하여튼 최대한 올려줄게.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여기 봐. 근데 니네 필수예제 9번 문제 있잖아. 필수제 9번 문제. 니네 지금 이 필수제 9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올려주고 사실은 니네 보고 풀어보라 해도 니네가 아마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몇 차함수냐? 1차함수지.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두 직선이 뭐 진하고 이거의 수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잘 들어? 이거 사실은 평면에서는 굳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편하게 얘기할게. 이거 왜 배우는지 알아? 나중에 이 개념을 그대로 공간으로 갖고 가서 공간에서의 직선을 설명할 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이 페이지가 있는 거야. 솔직히 이 페이지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라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왜?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 혹시? 벡터가 무차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실컷 배웠던 1차 함수를 벡터로 해석해서 그 식을 지금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봐. 자, 우리 평면에서 직선 결정할 때 뭐 필요해? 점 하나와 지우기가 필요해. 점 하나와 지우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건 그냥 얘니까 적지 말고 눈으로 보고 한번 이해해봐. 야, 봐봐. 3,2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자, 기울기가 자, 5분의 7인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아, 기울기가 5분의 7인데 x 빼기 3 더하기 2죠 라고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해왔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벡터 버전으로 식을 표현해 보려고 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게 들어봐. 야, 봐. 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 직선 안에 어떤 점이 포함되냐면 3,2라는 점이 포함이 되는 거야. 3,2라는 점이 포함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한 점 P를 잡아서 걔를 X,Y라 해서 그 X하고 Y에 대한 관계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알겠냐? 들어? 새로운 용어를 설명하니까. 직선의 기울기, 그 직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 벡터를 뭐 어떤 사람은 디렉션에서 디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유벡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유벡터라 할게. 자, 직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 방향벡터라고 합니다. 자, 직선의 방향성이 어떻죠? X값이 5개 는 동안 Y값은 7개 늘죠. 그래서 방향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5,7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러면 봐봐. 자, 선생님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 그냥 이렇게 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에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거니까 뻔히 아는 거지만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봐봐.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정말 말 그대로 임의의 랜덤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벡터랑 이 벡터는 평행하지. 이 안에 있는 점을 A라 하고 특별한 이 점을 P라 하면 우린 알 수 있잖아. PA라는 벡터하고 U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PA 벡터를 좌표로 표현하면 뭐 P에서 A를 빼도 되고 뭐 실수이기 때문에 A에서 P를 빼도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일단 뭐 AP하고 PA는 똑같으니까 그래. 그냥 P에서 A를 빼볼게. 그 이 벡터 성분을 표시하면 X 빼기 3, Y 빼기 얼마가 되니? Y 빼기 2가 되니? 그 다음에 이 벡터에 T 곱하면 이건 이렇게 되니? OT, 7T 이렇게 되니? 그 이 둘이 서로 같다 라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3이 OT고요. Y 빼기 2가요? 7T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T로 정리를 하게 되면 T로 정리하게 되면 자, 봐봐. 5분의 X 빼기 3
얘를 t로 정리하면. 얘를 t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7분의 y 빼기 2. 자,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당연히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거야. 넘어가. 그 y 빼기 2를 7로 나눠봐. 똑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보면 니네가 해석해야 돼. 잘 들어. 공간 가면 여기 하나만 늘면 공간인 거야. z만 늘면 공간인 거야. 얘를 보면 니네가 떠올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직선은 3,2라는 점을 지나고 평행이동 했으니까 x값이 5개 느는 동안 y값이 7개 늘어나는구나. 이해하겠어? 이걸 바로 방향 벡터라고 한다고. 그 직선이 나가는 방향.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주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분모 분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 달라지지. 그래서 꼭 니네가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낚으려고 할 거, 니네를. 자, 요 문자의 개수는 반드시 1일 때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바로 그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3개 풀고 마무리 할 테니까 봐봐. 자, 우리 낚으려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 밑에 1이라고 적어주고 분모 문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바로 2, 마이너스입니다. 뭔 소리야? x값 2 증가할 때 y값은 1이 감소하는 직선이라는 거야, 저 직선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페이크가 없어. 페이크가 없어, 그제? 어? 여기 x하고 y 계수 둘 다 1이니까 이건 페이크 없어. 그래서 이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게 되냐? 아, 마이너스 1,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 3. 괜찮겠어? 근데 궁금한 게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봐봐. 각은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u1 벡터랑 u2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되겠어? 근데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u1 벡터의 크기, 그 다음 u2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u1 벡터의 크기 얼마냐? 루트 5야. u2 벡터의 크기 얼마냐? 루트 10이야.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5루트 2. 5 약분해주고 루트 2분의 1. 되겠어?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몇 도게? 135도, 그죠? 그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봐. 우리는 벡터로 해석을 했지만, 야, 마지막 중요해. 벡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지? 두 벡터의 이루는 각의 135도. 근데 직선은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답은 45도로 해도 되고, 135도로 해도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면 얘가 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거를 2, 마이너스 1이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인데 x값 감소량에 대한 y값 감소량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35도지만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을 얘기해서 45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실제로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 4분의 3파이라고 돼 있는데 4분의 파이라고 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 해. 알겠지? 자, 벡터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렇게 되지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보통 예각을 얘기하니까 자,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겠다. 밑에 볼게. 원래 50분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밥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봐. 이 둘의 교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이래. 야, 니네 얘 보면 지우기가 얼마라는 게 느껴지냐면 x값이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2가 감소하는 지우기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랑 수직을 내면 지우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내 벡터는 나의 방향 벡터는 지우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1이 방향 벡터가 되겠지.
그럼 먼저 얘하고 얘 교점을 또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얘하고 얘 교점을 어떻게 구할까? 물론 크로스로 곱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자 일단은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해결해 볼게. 넘겨. 그럼 3x 넘기면 마이너스 y가 자 13에서 3 빼니까 10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식 3x 그러니까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더하기 2y 그 다음에 숫자 12 여기 숫자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 10 빼면 마이너스 3y가 12가 되고 y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 넘어가면 x값은 2가 되겠네. 자 봐봐. 야 얘를 지나고 솔직히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누가 못해. 근데 이제 그런 표현 쓰지 말자고. 여기서 분모가 방향 벡터야. 자 얘를 방향 벡터로 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식 이제 이렇게 쓰자고. 2분의 x 빼기 2는 자 1분의 y 플러스 4. 자 얘를 보면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하는 직선이구나.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표현 좀 쓰고 싶은 거야.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그냥 중학교 때 버전으로 급하면 일단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연습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애들이 다 그냥 그 중1, 고1 버전으로 푸니까 실제로 요 페이지는 나중에 공간 가면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죠. 그럼 이제 오른쪽 문제 마지막 문제 보자. 야 이건 좀 쉽네. 얘랑 평행하대. 야, 얘랑 평행하다는 건 얘랑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방향 벡터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뭐가 돼야 된다고? x 앞에 개수는 1이 돼야 되니까 페이크만 조심해. 첫 번째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1에 2분의 1이고 자, 두 번째는 분모 분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에 y 빼기 1이기 때문에 이 놈의 방향 벡터는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2야. 되겠어? 조심하라고. X하고 Y 개수가 1이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근데 나는 저 점을 지나요. 3,1을. 왜? 분모 문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맞잖아. 왜? 이 마이너스 왜 나왔어, 그지? 얘기를 해. 내가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걸 지나. 3,1을 지나. 그 얘를 방향 벡터로 해. 자 근데 이 위에 4,k 있다 하니까 그냥 4 집어넣고 k 집어넣고 계속하자. 자 이 페이지 주제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고 길기가 a분의 b인 거 그게 쓰지 말고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나도 늦었어. 자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고 x값이 p 증가할 때 y값이 q 증가하는 직선을 이제는 이렇게 좀 표현해보자 라는 게 이 페이지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